대표님 안녕하세요. 제 차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기다림에 지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용인의 고객분이신데요. 4월 말까지 안 주면 차 안 사신다라고 했는데 4월 말 전에 이렇게 출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용인에 계시는 고객분한테 직접 탁송 갈 건데요. 차 출고됩니다. 그리고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씨 다시.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이렇게 얼굴 내미는 바람에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입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도 예쁘고 경치도 예쁜데 뭐 인물이 좀 못났다 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실만 전하면 되니까요. 역시 오늘 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가 동시에 출고가 됩니다. 자, 두 대 모두 비슷한 리폼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떤 리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GV273번으로 상세 내역 올려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내 쪽은 새들 브라운 컬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컬러가 코튼 베이지보다 많다고 그랬죠. 물론 원하시는 색상 모두 다 수용합니다.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그리고 본 차량은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당연히 목쿠션,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아톤의 자랑이죠. 그리고 냉온 컵홀더는 제외가 되어 있고 핸들 순정 상태,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및 라인 매트. 매일매일 유튜브 했기 때문에 지겹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죠? 네. 중요한 거는 2열. 자, 2열이 가장 사용자의 용도마다 다 틀린데 본 차량은 9인승 디젤이죠. 디젤 스탑잉고 있으니까 디젤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 없고 그리고 바닥 쪽은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2열도 순정 시트고요. 제가 한번 가서 또 착석을 해봐야 되죠. 자, 2열 순정 시트 그대로고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고 당연히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베이지 원단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니터도 정말 편하게 볼 수가 있는 모드고요. 자, 다음으로는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부연 설명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 시트가 차실 밖으로 나가 있죠. 50cm라고 그랬죠? 50cm? 네, 50cm가 딱 나가는데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일명 꼬리 텐트, 리어 텐트를 치면은 역시 이 공간도 차실이 됩니다. 더불어 2열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인데 앞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쭉 역시 쭉 당겨주면은 또 이렇게 넓은 이렇게 거실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를 안으로 쭉 밀어주면은 당연히 테일 게이트가 닫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봄 날씨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밖으로 뺀 상태, 그리고 뭐 꼬리 텐트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베개 하고 누워서 모니터, 늘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이지 29인치 대형 화면이기 때문에 지금 3열 뒤로 빠진 상태에서도 화면 전혀 문제없이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실제로 이제 정말 한 여름철에는 많은 분들이 무시동 에어컨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무시동 에어컨은 전기장치가 빵빵해도 5시간만 틀면 꽝 됩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는 에어컨을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틀었을 때 이렇게 펠리세이드 송풍구,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군데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고 직풍이 있고 확산, 즉 닫고 이렇게 확산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더불어 전체적인 디자인 비춰보시면 우리 저기 신피디님이 워낙 잘 비치니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비교해도 정말 디자인도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늘 설명을 하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이렇게 큰 화면, 그리고 더불어 무시동 상태, 지금 현재 무시동 상태입니다. 본 차량 디젤 차량 맞죠? 네.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딱 이렇게 침대 시트에 누워서 차분히 조용히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즉 차박이 아닌 나들이 모드로도 충분하다. 즉 평소에는 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2명, 6명의 승차도 할 수 있지만 주말에는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황제 차박 6인승의 특징입니다. 자, 본 차량 GV 273
3번이고 역시 274번도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한번 오늘 퀴즈를 낼까요, 세림 씨?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으로 가시죠. 제가 브레이크 등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들어왔나요? 와우, 한번 다시 밟아보겠습니다.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했는데 외장 쪽에 특히 보조 제동 등 틀린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차실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테일게이트도 한번 열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를 테일게이트를 열었죠. 자, 역시 전동 침대 시트 모드에서도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그리고 현재 언더소프트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2열의 넓은 승차 공간도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그러면 이런 모드도 괜찮죠.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범위 내에서 전동 침대 시트 1650 그리고 2열의 승차 모드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큰 대형 모니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요즘 정말 세상 좋아졌죠. 유튜브, 넷플릭스 그냥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뭐 USB, 뭐 지상파 DMB, 뭐 심지어 스카이라이프 꽝 그거 없어도 요즘은 실시간 방송도 유튜브로 많이 송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비교해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샜네. 어쨌든 본 차량은 역시 GV273번과 동일한 황제차바 6인승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뭔가 얻을 수가 있는데 퀴즈 내야죠. 자, 앞에 차량과 그리고 GV274번 차량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튜닝 용품이라든가 기타 어떤 것이든지 세 가지 이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목쿠션 세 분한테 오늘도 날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거 없죠. 이렇게 승차 모드와 지침 모드 그리고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할 수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지침 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그러면 아마 이런 모드들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니터 꺼진 거 아니죠? 지금 현재 아주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화질이 정말 정말 좋아집니다. 점점 유튜브 화질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자, 이렇듯 요즘은 마무리 할 거야, 세림 씨. 오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때문에 늘 옷도 신경 쓰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신경 씁니다만 어차피 타고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제 얼굴보다는 관심을 차 쪽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대 차량 황제차박 6인승으로 출고가 됩니다. 두 대 차량 다른 점 세 가지 빨리 댓글에 달아주시면 세 분한테 선착순으로 목쿠션 날라가고요. 다음 주부터 또 들어오는 것은 2023년 각자로 바뀝니다. 특별히 차 내용은 바뀌는 거 없지만 일단은 안전검사증이 2023 각자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렇게 봄철 나들이 하기 좋을 때에는 이렇게 카니발이 더욱더 빛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즘 기아 하이리무진은 물론 카니발 차량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출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톤에서는 선주문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최소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원하는 튜닝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